안녕하십니까. 책 먹는 여자 최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만나 뵙고 싶었던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의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기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요. 이 바인더에다가 버킷리스트 적어놨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꿈은 이루어집니다. 꼭 바인더에 한번 버킷리스트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저한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처음 대표님 만나자마자 뭐라 했냐면 제가 더 떨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을 저를 좀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시작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만 조금 진정을 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간 저서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 건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마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예.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 독서혁명, 또 꿈을 이루어주는 기전의 노트, 그리고 독서 천재가 된 홍 팀장까지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셨고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바인더와 북앤 B&B? 네, 이렇게 B&B. 좀, 예, B&B로 예. 저희가 많이 이렇게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앞날개 대표님 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예. 굳이 좀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싶은데 이랜드의 퓨마 CEO로 계셨다가 예. 네, 프루덴셜 LP로 계셨다가 예. 현재는 3P의 자기경영연구소까지 예. 대표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큰 터닝포인트가 지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원래 그 이랜드라는 회사는 이제 노조 위원장이 되려고 원래 들어갔다가 어떤 네. 계기로 여러 가지 그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인생관이 이제 바뀌면서 뭐 그전에는 주로 이제 민중해방 이런 쪽에 관심이었다가 점차 이제 경영 관리 신앙 이런 쪽으로 달라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35세에 네. 거의 공채 이제 최연소로 이제 CEO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던 중에 그 해가 마침 IMF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한번 독일에서 출장 중에 있는데 팩스가 한 장 착 날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던 직원이 50명 있었는데 네. 부하 직원이 이제 네. 그 50명 중에 이제 25명으로 네. 이제 50%를 구조조정 하라는 이제 명령이 네. 떨어졌는데 네. 제가 밤새 펑펑 울면서 네. 그 작업을 했던 생각이 나요. 당연히 제 이름 위에다 맨 위에다 이제 엑스표 칠해놓고 근데 이제 뭐 저까지 사직한다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푸마라는 회사만 내가 살려놓고 나도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5명을 데리고서 50명분의 일을 하면서 목숨 걸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1년 만에 이제 회생이 됐고 네. 그 후에 저는 그보다 좀 더 큰 조직에 네. 책임자로 발령이 났는데 그때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내셨나요? 하나 사명 이루셨기 때문에. 제가 그 25명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심한 네. 게 네. 나도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도 책임을 다 완수하고 저 사직을 이렇게 했는데 사직이 네. 처리가 안 돼서 한 3개월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안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네. 이제 수리가 됐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때라 퇴직금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매. 한 5, 6개월만 좀 기다려달라고 맨날 네, 알았다고 네. 얘기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세일즈 분야더라고요. 근데 그 세일즈 분야도 여러 군데 있는데 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보험 세일즈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어려운 거 항상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그것을 흔들어서 LP를 이제 보험 세일즈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첫 달 이제 120만으로 시작해서 아무튼 뭐 제가 평균 한 4억 내외의 연봉을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네.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네. 강의 요청도 많아지고 이제 그랬던 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한 3년 6개월 후에 제가 사직을 하게 됐는데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건강을 조금 잃었던 것들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진짜 내 꿈이 뭘까를 봤더만은 프루덴셜에서 나 혼자 사는 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 제가 지금까지 있었으면은 그래도 연봉이 그래도 한 5억에서 한 10억 사이는 됐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나 혼자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아,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이루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아.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네.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사직을 하면서 네. 아, 이제 업종을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제가 듣기만 해도 푸마 저도 어렸을 때 이용했던 브랜드인데 네. 또 거기 CEO님이셨다는 사실 네. 플러스 근데 각각 계셨던 곳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셨잖아요. 네. 근데 실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먼저 질문 드렸던 예상 질문은 아니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최고의 다 성과를 퍼포먼스를 내시게 됐는지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렸었는데 한번 예, 긴급. 예. 결과적으로 네. 저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제가 그 프루덴셜에 있을 적에도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그 비결이 뭐냐고. 네. 근데 저는 그 이랜드에서 그 배웠던 이 바인더를 이랜드 배우기 시작했었죠. 네. 이제 회전기에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참 곰처럼 했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그래서 이 B&B 바인더 앤 북 책 있는 거를 이랜드에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야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프루덴셜에서도 뭐 특별하게 무슨 뭐가 보험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제가 무슨 뭐 유명한 뭐 아직 명문대를 한 것도 아니고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바인더를 통해서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분석을 해보고 네.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게 자기관리더라고요. 네. 상품도 똑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똑같이 받는데 네. 왜 1등부터 1500등까지 있을까? 네. 네. 그 마지막은 결과적으로 자기관리 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인더를 통해서 자기관리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이퍼포머들의 공통점들은 결과적으로는 셀프 모티베이터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자기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하는 네. 건데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거는 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네. 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인터뷰 첫 질문인데 이미 저희가 나눠야 될 결론이 다 나온 것 같고 미니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인터뷰 심도 있게 저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방기영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독서 포럼 마비에서는 매주 양질의 도서가 저희가 그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아, 매주 이렇게 선정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팁을 약간 저희 일반인들이 좀 배워서 개개인이 책을 좀 고르는 방법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리스트를 보신 네. 적 없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엄청 많네요. 네. 네.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이제 10년간 이제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네. 네,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 사실 독서 모임에서 한 50%는 책 선정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럴 정도로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독서 모임마다 이제 독특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컨셉이나 어떤 그 방향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독서 포럼 나비에서 선정한 기준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열매가 있는 책입니다. 열매라는 게 제가 뭐죠? 결과. 예.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주 화려한 책 저희는 사양하고요. 열매가 있느냐, 결과가 예.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예, 그런 책이 저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도서입니다. 학문적인 거는 저는 학교 가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학원을 가시든지 네. 뭐 MBA를 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내 일터, 가정,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뿌리에 관한 책, 좀 이렇게 좀 근본적이고 좀 그분이 어떤 그 좀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거라든가 좀 이렇게 네. 원류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아류보다는 그러니까 본류를 갖다가 저희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저자의 그 어떤 그 저자를 갖다 또 실력을 또 보고 또 출판사도 또 조금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잘하는 출판사들이 또 있는 것처럼 출판사를 갖다가 고르려고 애를 또 쓰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도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아, 저도 제 네. 수많은 멘토분을 찾아다니면서 네. 추천받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렇게 추천 도서 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와. 이렇게 네. 이제 추천 도서 리스트가 있는데 네. 그때 이렇게 추천받은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저도 끊임없이 애를 쓰고 안테나 세우고 예. 끊임없이 좋은 책 고르려고 예. 이제 애를 쓰고 예.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선정 도서가 요즘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바인더 3P 바인더에서 그 카톡 친구를 좀 맺어놓고 매주 이제 양질의 도서를 저도 아 이런 책을 선정하셨구나라고 팁을 좀 얻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카카오톡으로 아마 그 바인더 한번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대표님도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고르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전국민의 예. 독서 멘토 강규 유향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예, 이거는 조금 사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자면 제가 지난번에 이재덕 마스터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올 초에 했었더니 그때 제가 멘토를 좀 물어봤었거든요.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바로 강기영 대표님이 자신의 멘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는 건 참 그 행복한 일이고 좀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또 그 멘토를 만나 뵀으니 강기영 대표님의 멘토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 멘토는 첫 번째는 이제 피터 드러커 네. 예, 선생님이십니다. 네. 물론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네. 또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제 워낙 훌륭하신 분이죠. 네.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제 멘토를 통해서 소개받으신 분인데 네. 또 다른 멘토가 되신 거죠. 네. 예. 그 멘토는 또 누구인지. 예. 그 멘토가 이제 이랜드의 이제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네. 예. 제가 바인더 쓰는 거라든가 책 읽는 거의 중요성이라든가 인생의 가치관, 올바로 사는 방법, 네. 리더가 되는 방법, 네. 그런 대부분의 삶의 정수를 네. 저는 한 8알은 바로 박성수 회장님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진짜 내가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가? 네. 그 삶의 방식 내지 삶의 방법을 네. 내지는 그 삶의 철학을 배운 것이 네. 저는 평생에 얼마나 네.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성수 회장님이 또 멘토시고 네. 또 한 분은 피터 생계, 네. 피터 생계라 해서 사실은 이제 워낙 오래된 책이라 네. 요즘 다 절판된 책인데 제5 경영 쓰신 분인데 네. 학습 조직의 대가입니다. 미국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 보면은 다 이렇게 영어 이니셜이 P로 시작되거든요. 네. PPP. 그래서 예. 어떻게 피터 되죠? 드러커, 네네네. 피터 생계, 네. 박성수 네. 회장님. 그러니까. 그래서 또 멘토의 3P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 멘토의 3P. 어머 웬일이야. 네 맞네요. 저희 회사가 3P인데. 맞네요. 네. 예, 원래 3P는 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서는 퍼포먼스 성과해야 되고 그래서는 네.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게 이제 네. 3P인데 네. 저희는 그 저희 어떤 멘토의 3P도 이렇게 계십니다. 스승의 3P. 네. 그런 세 분이 네. 계시고.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CBMC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70년 된 단체입니다. 회원이 한 7,000명 돼 있는 네. 크리스찬 CEO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아주 훌륭한 선배님들이 꽤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경영을 하려고 하시는 그 멘토님들이 네. 전 지금도 찾아뵙고 있고 지금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나비 모임에서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모두를 저희가 선배라고 선배님. 부르거든요. 네. 선배님이라고. 네.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선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멘토나 다름없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배우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살아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책을 통해서 멘토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아주 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제가 전에 이제 책을 읽다가 맥스웰. 네. 예, 존 맥스웰의 책인데 사람은 뭐 성장하는가 이 책을 보다가
여기에 그 대가, 와. 리더십의 최고의 대가가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인용을 했는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아. 네, 내가 보니까 한 수백 명을 갖다가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와, 이런 대가조차도 수많은 사람한테 배우는데, 아, 진짜. 그 이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제가 나름대로 각 분야별 멘토님들을 네. 그냥 문득 떠올라서 막 메모를 아주 미친 듯이 했던 생각이 네. 나요. 네. 그때 했던 게 바로 요건데, 요게 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앞으로 가서. 예. 실은 여러분, 근데 이 분야별 멘토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책에 나와 있냐면, 와우. 예, 지금 읽었죠. 이 책에도 분야별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경영은 피터 드러커라든가 네. 뭐 저기 리더십은 존 맥스웰, 네. 성공은 브라이언 트레이시, 네. 습관은 코비 박사님, 아. 세일즈는 베트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의 책이 나오면은 저는 책 넘겨보지 않고 무조건 삽니다. 예, 이분들의 책은 제가 무조건 모읍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피터 드러커 책들이 저쪽인가요? 저쪽에 어디 있는데, 네. 저쪽에 있네요. 네. 한 30권 정도를 네. 모아놨는데, 그분의 책들은 제가 보이는 대로 다 모으려고, 피터 네. 생계 박사님 책, 제 이 멘토에 관한 분들은, 책을 갖다가 뭐, 이걸 뭐 살펴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이제 일단 모읍니다. 네. 예. 여러분은 지금 뒤에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은 따로 이렇게 쭉 찍어가지고 대표님의 서재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 힘들겠지만 제가 어떻게 지금 되는지 따로 한번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강기영 대표님의 멘토.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책을 통해서 저희도 멘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3P 자기경영연구소 강규형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고요. 저희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작가님들이랑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린 질문이기도 한데요. 더 의미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독서 멘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주변에도 저도 책 추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나 이번에 한 권도 안 읽는데 무슨 책 읽기 힘들어 라는 분들도 있고 이미 뭐 연 50권, 60권, 100권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독서 근육에 따라서 좀 추천해 주실 책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근육이 아예 없어서 근육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책 예. 그다음에 독서 근육은 있는데 이분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책 해서 좀 나눠서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네. 되게 책들 많이 안 읽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뭐 심지어 제 교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30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들인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에 어떤 변화해야 되겠다. 이제 일을 크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는 책이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내 체질을 옮겼는가?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초보 내지는 이제 막 입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동기부여 네. 측면에서 많이 다룬 책 중 하나가 누가 내 체질을 옮겼는가? 네, 네. 이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변화해야 되겠다. 네. 네, 그렇게 시작하기에 딱 좋은 책이 바로 요 치즈 요 책인 것 같고요. 네, 치즈. 예, 더불어서 또 하나 추천을 드리면 이 청소력이라는 네. 책입니다. 청소력 책은 이렇게 아주 편집이 훌륭하거나 뭐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 굉장한 스틱이란 게 이제 착 달라붙는다 그런 뜻인데 그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읽고서 꽤 많은 분들이 주섬주섬 뭐 챙기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하고 예, 뭐 가방 정리하기 시작하고 네. 뭐 거실 정리하고 맞습니다. 사무실 정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스틱이 네. 있는데 사람의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좋은 게 바로 정리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네. 책 두 권이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책 좀 읽으셨다 하는 네. 분들은 물론 이제 워낙 그 많습니다. 네. 뭐 50권, 100권도 추천할 수 있는데 제 평생의 스승이신 네.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35권의 책 중에서 예? 35권의 책 중에서 가장 저는 훌륭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 생각됩니다. 성과를 향한 도전. 그래서 이 책은 피터 드러커의 초기 저작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네.
60년대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책이 바로 저는 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성과를 향한 도전, 네, 예, 요거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사실은 여러분 제가 또 팁 하나 드리면 이 책에도요. 뒤에 블루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인생을 완성시키는. 저희가 이 책들은 당연히 읽어봐야 되겠지만 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씨앗 독서라고 하나요? 예, 예, 씨앗 독서. 예, 예. 그래서 다 이렇게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이것만 읽어도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좀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좀 책을 단계적으로 읽어나가야 될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은 또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세 권 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기 요 블루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네. 사실은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 아, 제 요 부분인데 블루북? 제가 항상 상담할 네. 적에 네. 제가 상담할 적에 비싸게 네. 받습니다. 근데 상담하고 나서 네. 저는 상담하신 분들에게 네. 제가 한 15권 내를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을 상담하면서 스캔을 하죠. 그분을 갖다가 이제 하면서 아, 떠오른 책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아. 이 책 뭐 이런 식으로 네. 뽑아서 이렇게 추천해 드리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든지 사진 네. 찍죠. 네. 근데 진짜 제 상담의 마지막 에기스는 책 추천이고 요걸 갖다가 저희는 이제 북테라피 내지는 북코칭이라고 아, 얘기하는데 예. 그게 진짜 돈이 되는 거고 애끼스입니다. 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네. 아마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 네. 꽤 많은 어떤 본인의 어떤 인생이 됐던 어떤 비즈니스의 문제들을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북테라피, 예, 북코칭 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대표님, 저 질문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럼, 북코칭이나 북테라피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예, 있습니까? 예, 예. 네. 저희 이제 사무실로 이제 네. 신청을 하면은, 아~ 이제 시간 예약이 네. 되면은, 네. 오실 수 있는데, 아무튼 네. 상담비도 이제 비싼데, 네. 저희 코치 가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한 시간을 갖다가, 아, 저게 네. 면담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게, 조건은 네. 책을 네. 한 권 사오는, 책을 한 권 사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유, 네. 그 정도 숙제는 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네. 제가 뭐 돈이 없어 사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고른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아, 경험과 네. 그 기쁨을 누려보고 네. 서점을 좀 자주 가게 네.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하나의 또 코칭이 되는 거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책 추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코칭까지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방법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강규영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5가지 준비했는데요. 대표님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저 계속 하고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5번째 질문 마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바인더를 만났거든요. 이재덕 마스터한테 설명해 와서 바인더를 배우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제일 제가 좋았던 부분은 버킷리스트를 적는다는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쓴다는 점이었는데 제가 지금 부끄러우니까 안 보이는 감사하실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는요 지금까지 74개 정도 적었고요. 오, 네, 이 중에 오. 제가 하다 보니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지운 것도 있지만 못해도 10개 이상은 제가 이뤘거든요. 오. 네, 이만큼 저희가 얘기하는 꿈을 종이 위에 기록하고 시각화하고 그 꿈을 달려가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대표님 책도 보고 또 CP 바인더에서 작가님들 많이 배출됐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분의 책을 봐도 다 이제 꿈을 기록했고 바인더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예. 대표님의 바인더에는 어떤 꿈이 적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예. 사실 사람을 바꾼다는 것,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말랑말랑한 그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변하기가 힘들고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성인들이 그 딱딱하게 굳은 성인이 변하겠습니까? 네.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네. 그리고 대학생들도 제가 강의하러 이제 수업에 딱 들어가면은 네. 그냥 눈이 촥 풀려서 아무 그냥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거든요. 물어봐요, 꿈이 뭐냐? 그러면은 없어요, 몰라요. 이게 다거든요. 대학생들이. 예. 그랬던 친구들이. 이제 버킷리스트, 이제 꿈리스트라 그러죠. 그걸 네. 시작하면서 눈동자에 이 저기 뭐냐 촉촉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눈동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바뀌려면은 네. 이제 세 가지 씨앗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생각의 씨앗입니다. 네. 생각의 씨앗. 두 번째가 이제 말씨입니다. 네. 말에 씨가 있단 말이 되게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긍정만 얘기하고 된다는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씨앗이 뭔가면 글씨입니다. 아. 네, 그래도 씨가 있어서요. 씨라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옥수수를 참 좋아하는데 한번 쉬어봤어요. 한 자루가 몇 개나 생겨나. 몇 개 있나요? 대충, 한 500알 정도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은 그게 싹이 자서 이렇게 옥수수 나무가 돼서 두 자루에 열립니다, 보통. 네. 그러면은 두 자루에 열리면은, 천 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그렇죠. 잘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게 1000배가 된다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를 심는 거고 시드 이펙트가 있는 거군요. 작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퍼져나가는 게 바로 시드 이펙트인데 그 시작이 바로 씨앗을 심는 거죠. 네. 그래서 농부들이 아무리 그 흉년에 굶어 죽어도 안고 죽는 게 하나 있었죠. 베개를 안고 죽는데 그 나중에 그 베개를 열어보면 그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종자는 네. 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종자는 죽어도 종자는 갖다가 이제 먹지 않고 네. 후손들로 해서 그것만큼 먹지 않고 지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씨는 절대 먹는 게 아니라 심는 거거든요. 네. 어디다 심을 것이냐. 예, 그래서 씨앗을 심는데 종이에다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글씨잖아요. 그게 참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들이 다 종이에다 썼기 때문에 네. 저는 심지어 그 이게 제 꿈 리스트인데 네. 노란색으로 된 꿈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네. 가보고 싶은 곳, 네. 갖고 싶은 것, 네. 되고 싶은 모습, 네. 나누고 싶은 것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네. 이 꿈들이 참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결혼한 지 13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근데 저는 제 꿈 노트에 제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꿈을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13년 만에 제가 딸을 네. 하나 낳게 됐잖아요. 아, 예.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요걸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사명선언서거든요. 예. 사명선언서는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꿈은 사실은 이제 쓰기가 쉬운 이유가 있는데 꿈은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젠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삶의 방향, 삶의 존재 이유를 만드는 게 바로 사명선언서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잘게 쪼갠 것이 바로 이 평생 계획입니다. 네, 책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5세, 40세, 50세, 60세, 70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세로 쪽에는 목표 및 비전, 영적인 것, 회사, 지적인 면, 성평개발, 가정. 네. 근데 제가 35세에 제가 CEO가 됐다고 썼는데 진짜 35세에 CEO가 됐거든요. 그럼 죄송한데 이거를 언제 적으신 건가요? 이게 91년도, 93년도 9월 18일날 이때가 예. 몇 살 때? 31살 때 31살 때 그 꿈을 썼는데 그게 35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CEO가 된 것도 사실은 제 꿈을 종이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네. 네.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루덴셜에서 이게 그 제 C잖아요. 예? 프루덴셜 제가 받고 싶은 그 연봉을 종이에 쓴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 나누고 1, 2, 3, 4주 매 주단을 갖다가 나눠서 매주 체크를 했더만은 연말이 되면 121%를 달성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봉이 한 4억 돼 있고 지점 참편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씨를 심는 거, 그 다음에 그 씨를 갖다 심으면은 그 당연히 연간으로도 나눠지잖아요. 네. 이 연간 씨앗입니다. 이게 연간 계획표 네. 보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연간 계획표도 이렇게 쓰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당연히 나누어서 이렇게 월간인데 월간, 네. 월간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그걸 갖다가 나눠서 주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주간으로 나눠주는 거죠. 네. 네, 주간으로. 예. 그래서 씨를 심 때 장기, 중기, 단기, 네. 플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방향으로 얼라인 시키는 네. 것이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네.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주로. 예예예. 예, 예. 좀만 더 디테일하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대표님이
가장 이루고 싶으신 한 가지는 뭔가요? 너무 많으실 텐데. 네.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네. 일단은 저희가 회사는 회사 내지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아니면 대안학교, 어떤 사회사업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연합된 네. 그런 300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CEO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독서 모임을 대한민국에 10만 개, 현재 한 4, 500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 10만 개를 만들고 전 세계 100만 개의 나비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잘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도우며 살자. 그리고 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자. 네. 현대사회가 참 외롭잖아요. 네. 소외감도 좀 많고 아파트 나가면 누구 하나 이렇게 그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네. 없고 참 외로운데 우리가 서로 그런 어떤 버팀목이 돼주고 사회 안전 그물망이 돼주는 그런 어떻게 공동체를 좀 만들자. 네. 그리고 건강한 일자리도 좀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가장 대표님 말씀하신 뿌리는 바로 독서인 것 예. 같습니다. 독서와 예. 이제 기록인 것 같고요. 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표님이 꿈을 직접 적으셨고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일반인 저도 꿈을 바인더에 적어서 대표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하시기 늦지 않으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바인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언제든 3P 자기경영연구소를 두드리시면 설명회도 있고 다양한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이 정도 홍보해도 괜찮죠? 예. 왜냐면 제가 일단 변했기 때문에 저도 나비짓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아, 난 잠깐 좀 이게 좀 알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인더의 힘을 읽어보시면 대표님 바인더 그 샘플 같은 게 아까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그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뒷면에도 네. 보이는데 요 분이 이제 책이라면은 네. 요쪽 분야는 저도 바인더인데 한 1,000권 네.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 바인더라고 하면은 네. 저게 이제 보조 바인더죠. 네. 그래서 지식을 메인 바인더와 보조 바인더 서로 호환되게 만들면은 네. 이거는 이제 움직이는 사무실이 될 것이고 내 기획실이 네. 될 것이고 네. 우리가 가수나 스타들은 다 네. 매니저들이 있고요. 네. 대통령은 비서실이 있습니다. 네. 얘가 제 비서 역할, 제 매니저 역할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지식들이 분류돼서, 지식이 분류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마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 요거 다 끝나면 대표님 사무실에 있는 서재를 제가 쭉 한번 여러분 같이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전부터 대표님 오시자마자 막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는 오늘 인터뷰였고요. 다음에 강기훈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 좀 즐거우셔. 저는 좀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좀 예. 재밌어야 되니까. 예. 저 진행 잘했나요? 예, 너무 잘했습니다. 와, 저 시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예쁘게 편집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도록 곧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대표님 꿈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러면 댓글로 응원도 한번 해주시면 저희 또 힘이 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서재 사무실에 있는 이렇게 책장 제가 한번 여러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까 지식을 분류하는 서브바인더가 이렇게 있고요. 활동 사례 단무지, 그 다음에 독서, 중고등 비바 여기 지금 사업도 있어가지고 있으신 것 같고요.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추천해 주신다는 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책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